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이종 X파일 시간입니다만, 제가 뭐 아시다시피 이 더불어시민당의 공동대표로서 이제는 그 당을 이끌면서 민주당과 함께 우리 사회의 소수의 이야기를 국회에서 할수 있게 하고 또 민주당원분들의 여러 그 투표 권리가 사표가 되지 않고 살아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 당분간 우의정 X파일 하지 않고요. 우리 당의 좋은 후보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 당 자체 비례 후보는 10분이 계십니다만 그중에서도 첫그 후보자로서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또 저는 뭐이 평소 이 후보자의 주장이나 입장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는 입장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현 정부와 어떻게 잘 되나? 이런 좀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그런 면에서 대표적인 양이원영 후보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한 말씀 어디다 해주시죠. 여기 보면 네, 여기가 네. 바로. 안녕하세요. 저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9번 받았습니다. 네. 양이원영입니다. 근데 저기 정식 네. 이름은 양원영으로 아직 되어 아, 있는데요. 네. 그렇군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뭐 예, 열심히 더불어시민당 쫓아다니고 네. 있습니다. 네. 저도 당대표, 뭐 옛날에는 막 당수란 말을 썼는데. 아, 네. 당수로서 바쁩니다만. 어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법적인 이름은 양원영이신 거죠? 네. 그리고 양이원영 쓰시는데 그렇게 성, 그, 뭐, 요즘 뭐 당연히 부모성을 갖는 게 자연스럽긴 합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은데. 제가 2001년 추석 때 네. 어머니 아버지께 이제 제가 양씨 집안이기도 한데 또 이씨 집안이기도 해서 아, 예. 그걸 같이 쓰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버지께서 그때 꽤 보수적인 분이셨는데 뭐 그렇게 해라 아. 그러시고 저희 어머니는 아 법적으로 좀할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법적으로까지요? 네. 근데 알아보니까 우리나라는 성을 두개 쓰는 건안 되고 아. 하려면 양하고 이제 이름이 이원영 이렇게 쓰는 거라서 그건 이제 아. 바꾸진 않고 그냥 평소에 쓰는 이름을 네네. 그때부터 하면 거의 한 20년 가까이 그 이름으로 좀 써왔던 거고요. 근데 네. 제가 이런 일을 할 건지는 생각을 못 하고 정식 개명 신청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공보물이나 정식 네. 이름 선관위 등록은 양원영으로 나가게 아, 네. 됐는데 이번에 저희 외가 분들이 네. 부산 마산 거기 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근데 연락이 와서 아, 이씨 집안에서 아, 네. 나갔다. 그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 말씀해 주셔서 이번에 개명 신청했습니다. 그래요? 아, 뭐 사실 공식 이름과 저 실제 생활 속에서 쓰는 이름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이해해 네. 주셔서. 아니,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냥 먼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 공보물 경력이 거기 보면 제가 알기로는 처장님이신데 그 환경운동 연합의 에너지 그쪽에 에너지국 처장, 처장으로 돼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아, 아, 차장들, 차장으로 아, 나와 그게 있었어요. 아마 하시다가 인쇄자인 뭐? 약간 뭐 아, 오타하신 것 같은데, 뭐 별로 네.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죠. 제가 보기엔. 아, 제가도 네, 아, 이거 아니, 시민, 예, 차장님이신데 다른 사람들이 왜 차장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봤더니 정말 약간 그 오류가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또 확인드리고요. 아니, 너무나 그 고생을 많이 네. 하셔가지고, 네. 그때 급하게 하시느라 아마, 네, 그, 아, 큰 차이는 없는 것 실무진들이. 같아요, 제가 보기엔. 네. 사실 그렇죠. 뭐, 우리 후보님은 우리 사회에서 누구나 알다시피 에너지 쪽에 깊은 관심 갖고 늘 행동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뭐, 차장이냐, 처장이냐, 뭐, 사실 그렇죠.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요즘 그런 에너지와 관계돼서 사람들이 많이 또 접하는 게 그레타 툰베리 그 젊은 소녀의 그 문제 제기가 있는데요. 그 혹시 만나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만나본 적은 네. 없고요. 제가 많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늘 찾아서. 너무, 저도 뭐, 우의종 대표님께서는 저보다 더 이제 어른이시긴 한데, 저도 이제 아이가 있는 기성세대다 보니까, 그 아이가 말을 하는 걸 들으면,
저 어른으로서 너무 부끄럽고 미안하고 한편으로는 당차고 이제 대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 어느새 제가 그렇게 됐어요. 아, 어느새 그래서 그게 아 이제 책임을 지는 나이가 된 거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환경운동을 1994년 대학교 4학년 때부터 했는데 늘 이제 약간 지적하는 주장을 하고 이게 잘못됐다 기성세대가 정부가 잘못됐고 권력이 잘못됐다 이렇게 늘 얘기를 해왔는데. 이 정부 들어와서는 그렇게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얘기한 탈원전 탈핵에 네. 대한 그 정신과 방향을 어쨌든 이 정부가 받았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는 선물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주셨는데 그럼 이거를 달성을 하고 성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만들어내야 되죠.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지적하고 주장하는 거랑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뭔가를 만들어내고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네, 그 어려움이 어쨌든 쉽지 않구나 밖에서 보는 거하고 그런 느낌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런 점에서 저도 사실 똑같은 그런 문제의식이나 느낌이나 또 반성도 하고 있는데요. 이 시민단체에서 운동가로부터 이제는 이제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는 현장을 이끌어나가는 정치인으로 이제 바뀌셔야 되는데 네. 그런 지점에 대해서 한번 또 우리 시청분들에게 뭐 어떤 생각이나 느낌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정치인을 하겠다고 생각한 고민은 없었고 다만 이 정부가 이제 에너지 전환 정책, 탈원전, 탈핵 이걸 결정을 하는 그 과정에 어쨌든 같이 해왔기 때문에 제가 뭐 민주당 당원은 아니었지만 그 정책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어쨌든 뭐 직간접적으로 개입을 해왔기 때문에 네. 그걸 성공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말이 줄어들더라고요. 아, 예. 이게 참 신기한 경험인데요. 불만이 있지만 계속 말을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내가 뭔가를 해야만 그 그렇죠. 책임을 같이 공동으로 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거에서 답답함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 예전에는 뭐 정부 관련된 분들도 정보공개 청구를 직접 해야만 겨우 자료를 얻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요청을 드리면 정보 공개가 예전부터 많이 잘 되고 있습니다. 많이 공유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서 사실은 여러 컨트롤 타워 같은 게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원전을 또 석탄을 줄여나가고 재생에너지를 확대를 하려면 여러 부처가 다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환경부도 역할을 해야 되고 해수부도 역할을 해야 되고 농림부도 역할을 해야 되고 다 역할을 해야 되는 행안부도 그렇죠? 역할을 해야 되고 건교부도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런 컨트롤타워를 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게 결국 또 정치 역할이 아닐까 그런 고민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뭐 우리 양이원영 후보님께서는 뭐 국가기후 환경회의에서도 저감위원회에서도 활동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뭐 더불어민주당 기후 변화 그 에너지 전환 산업에서 특위에서도 또 활동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네. 예. 그래서 뭐 현재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아주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기여가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런 미래 세대를 위한 어떤 우리들의 노력과 또 문제의식을 가진 뭐 그런 틈베리와 같은 이런 젊은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선거에서 10대가 이제 투표권을 갖게 됐잖아요. 네, 그렇죠. 이 16세 틈베리에 빙의했다 치고 과연 이 한국의 10대 유권자들에게 이런 맥락에서 한번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말 혹시 있으면 한번 나누고 싶은 말 있으면 한번 해주시죠. 좀 우선은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세계의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거의 80%, 90% 과학자들이 하나같이 경고를 하는 건 2050년에 과연 인류가 지금처럼 생존해 있을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는 심지어 단체 이름이 멸종 저항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우리가 멸종될 수 있는데 그걸 저항을 지금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한테 볼 낯이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현재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실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실천을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네. 너무 이렇게 힘이 부딪혀서 어쨌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들이 지금 이제 뭐 10대 아이들이면 2050년이 되면은 이제 제 나이 때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럴 때에도 지금과 같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네. 살 수 있도록 지금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저는 이 바뀌려면은 유럽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천조 원의 재정 투자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걸 재정 투자를 통해서 2050년이 되면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에너지를 쓰면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그거를 제로로 만들겠다. 네네. 그걸 위해서 천조를 지금부터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유럽 의회에서 네. 결정이 되는 네. 거고 유럽 연합 집행위가 네. 하는 건데 그걸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 역할할 수 있도록 시청자분들 중에 네. 10대인 분들 혹은 자제분들은 해주고 싶은 말 하나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요약해서 하고 싶 하시고 싶은 말은 많죠. 미안하고 네. 최선을 다해서 기성세대로서 책임 있는 어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 다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 다음 말 빠졌네요. 네. 그러니 네. 더불어시민당에 투표를 해야 된단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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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나를 네. 국회로 보내주려면 그렇죠. 제 조카가 이제 고3이거든요. 네. 고모, 내가 투표 어디다 해야 될지 알겠어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네. 바로 저희 당의 여러 좋은 시민 후보는 각 분야의 그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정책을 실제 현장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을 그 열정과 의지로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셨거든요. 오늘 양이원영 대표님 이 정말 그 에너지 쪽을 이제 아주 꽉 잡고 계신 분이라서 젊은 10대들에게도 지금 말했습니다. 그래 나를 믿고 팍 찍어봐 뭐 그런 거죠. 네. 네. 아 제가 그런 말이 좀 익숙하지가 않네요. 네. 최선을 근데 지금 제가 살아왔던 것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좀 더 힘을 내서 해보겠다. 그렇죠. 네, 정말 그 얘기는 청년들에게 꼭 네. 해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거꾸로 말하면 이제 저는 뭐 굉장히 저도 일전에 녹색당 시작할 때 녹색 당원 할까 말까 뭐 지금까지 정당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네. 생각했었던 것처럼 네. 이제 에너지나 기후 문화는 당연히 녹색의 관점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 사회에서도 녹색당 같은 정당 활동도 활발한데 그 거꾸로 말하면 저는 오히려 이번에 어떤 소수 정당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녹색당이 네. 뭐 여러 이유로 이제 동참을 못했는데 네. 우리 후보님 같은 분이 함께함으로써 정말 우리 집권당의 이런 부분을 잘 또 한번 대변해 주실 거가 아마 많은 당원들의 기대인 것 같아요. 저는 과연 어느 당에서 네. 저같이 이제 이런 녹색의 가치를 추구하는 후보가 있나 싶습니다. 네. 네, 네.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네. 저희 한 분이 계시고 네. 이게 선거법 위반 아니죠? 얘기만 하는 거예요. 네, 그죠. 뭐 네, 네. 서술을 하는 거니까 기술 하는 거. 네, 이소영 후보가 네. 과천의왕에서 네. 그분도 에너지 전환 네, 완전 전문가거든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한 명 있는 거죠 지금. 네. 근데 없거든요. 다른 당에는 그렇죠? 당선 가능한 이 수준의 환경 쪽, 그러니까 녹색의 가치를 추구하는 네. 사람이 없어요. 네. 근데 제가 정말 이렇게 얼떨결에 된 거긴 한데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네. 저는 그 민주당원들이 그런 소수 정당과 네. 그러면 시민사회에서의 네. 그런 소수 어떻게 네. 아직은 소수지만 네.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길을 열어준 네.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 네. 그리고 또 지도부에서는 그걸 11번 이후로 또 미뤘잖아요. 그렇죠. 자기 네. 자체 저는. 아, 약속을 지키는 정치가 가능하구나. 네.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감명을 네. 받았는데 그 덕분에 제가 이제 그 10번 내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러면 그 녹색의 가치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50년에 인류가 멸종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한국이 OECD 국가 중에 온실가스 배출 4위예요. 그렇죠. 네. 네. 상황이 좀 안 좋습니다. 어쨌든 그 거의 유일하게 네. 증가하는 나라거든요. 네. 온실가스가. 그걸 줄이는 거는 국회가 앞장서야 되는 네. 거고 그 역할을 하겠다. 최선을 다해서 네. 할 수 있도록 어쨌든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아니, 정말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번엔 좋은 후보분들을 찾아보면서 아, 각 분야에 정말 이 당연히 어떤 특정 분야다 보니까 이렇게 막 정당 활동이나 정치할 생각은 못 하셨더라도 그런 분야를 꾸준히 해와서 정말 눈에 뜨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뭐 한 분이시기도 합니다만. 감사합니다. 네. 네. 또 그리고 우리 이 후보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신 것처럼 양이원 후보님께서 정확히 네. 하신 것처럼 저도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 더불어민주당이 집권당이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녹색당, 정의당 그러면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녹색당만 녹색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의당만 정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민주당만 민주를 하는 게 아닌데 많은 분들이 저희들이 이렇게 이번에 녹색의 네, 네, 가치를 네, 가지신 분을 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뭐 그 녹색당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 가치는 그 우리 모두가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이지 어느 한 당에 속한 게 아니다. 그럼요. 그런 의미에서 집권당, 특히 네. 집권당이라는 넉넉한 당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네. 아우러서 가는 네. 거고 예. 그 방향성이 같다면 네. 예. 오히려 다양한 정책과 이런 것들을 서로 이 융복합하고 막 만들고 혹은 경쟁도 하고 해서 가장 현장에 맞는 것을 미래의 가치를 제시하면서 던지는 게 집권당이지 뭐 하나만 해야 된다 이거는 옛날 작은 아니 소수는 네. 항상 다수를 지향합니다. 아, 지향하죠. 그럼요. 네. 아니 녹색이 언제까지나 소수겠어요. 네, 그렇죠. 이것이 다수를 지향하니까 네. 그래서 운동을 하는 거고 그렇죠. 정치를 하시는 분도 그런 거잖아요. 네, 왜 네. 언제까지나 소수인가요? 네. 그러니까 독일도 3인당과 녹색당이 연정을 한 게 1998년이었고요. 아, 98년이었군요. 그리고 3인당이 처음부터 네. 탈핵 정당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1986년 네.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경험을 하고 독일 남부 지역이 방사능으로 네. 오염되어서 네. 그때 우리나라 비슷했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크게 오염되진 않았지만 아, 우리나라도 그랬었군요. 우리는 방사능 비가 한번 내린 적이 있죠. 아, 예, 예. 하지만 네. 그게 미미해서 큰 오염이 되진 않았는데 독일은 지금도 네. 흑림에 멧돼지가 아직도 오염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 그때 방사능 계측기를 들고 다니면서 네. 식품을 살 때 할 정도로 그래서 그 이후에 3인당이 탈핵으로 입장이 바뀌었고 그렇게. 그리고 녹색당과 연정을 하고 그리고 3인당 내에 태양의 의원이라는 네네. 별명을 가진 네. 의원이 계셨어요. 네. 그분이 3인당 내에서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소수 정당으로서 네. 녹색당도 튼튼하게 있었고 네. 자기 역할을 하셨고 그래서 독일 전체가 네. 자연스럽게 바뀐 거고요. 네. 그때 독일이 우리랑 네. 비슷한 게 석탄 발전소 50%, 네. 원전 30%였어요. 네. 그때. 네. 근데 20년 만에 지금이 재생에너지가 50%예요. 아, 예, 예. 예, 석탄이 30% 이하로 줄어들었고 원전은 10%대로 네. 줄어들었어요. 네. 우리도 충분히 한 네. 20년 아니면 더 그렇죠? 빨리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 될 수 있죠. 예. 예, 결국 예. 지금 해주신 말씀은 어느 정당이건 어느 가치건 고정돼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들의 삶을 위해서 계속 변화하고 확대되고 또 이게 모인다는 어떤 그 지점을 정확히 주셨기 때문에 저는 집권당이라면 그 어느 당이건 이런 형태로 점점 넓혀가면서 현장에 맞는 것을 수렴하고 변화해가는 게 진짜 살아있는 정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가 종종 말합니다. 고 노회찬 의원도 이 흐르는 강물이 낮은 곳으로 향해야 된다라는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강물이 바다에 이르기 위해서는 넓어져야 됩니다. 넓어지지 않는 강물은 바다에 이르지 못해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그 강물이 넓어져야만 정말 다양한 걸 포용하면서 바다에 가지만 바다가 무슨 색이죠? 네, 바다는 푸른색입니다. 파란색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멘트. 아, 그렇게 하시는군요. 이게 아, 이제 네. 제가 저도 학계만 있다가 최근에 아, 네. 변화된 이제 네. 이런 겁니다. 팍 찍어라 뭐 이런 거 하고. 아니, 근데 그 네. 대표님께서는 수의학. 네. 네네네. 네, 광우병. 아, 예, 맞습니다. 네네. 그, 네. 좀 뭐 궁금하겠으면 물어보셔도 돼요. 네네. 그래서 저도 그때 촛불 집회 같이 갔었고, 저희 신랑도 이제 네. 광우병 촛불 집회 네티즌들 같이 5월 3일 날 처음으로 이렇게 그 집회 만들었어요. 5월 3일 날에 그럼 초기 멤버 네. 중에 예, 같이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전달해드리라는 네. 왜냐하면 그때 그 네티즌들이 네. 그 촛불 집회를 할 수 있게 된 그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주신 아, 네. 대표님께 너무 감사드린다는 아, 예. 얘기를 꼭 해달라고 아, 하시더라고요. 예, 예. 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네. 나서서 얘기한 사람이 진짜 없었거든요. 그렇죠. 지난 네네네. 9년 동안 맞습니다. 자기 목소리를 내시는 분이. 근데 네. 서울대에 계신 분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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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그건 마침 제 분야니까 뭐 네. 전 얘기해야만 됐고 네. 그게 어떤 지식인들의 사회적 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뭐 과학자들도 그동안 그런 과학자가 되기까지 사회로부터 많은 뭐 대학 사회로부터 연구비 뭐 연구시설 다 제공받았다면 그거는 공공적인 어떤 측면이 있는데 그걸로 자기가 뭐 교수가 되고 논문을 많이 냈다면 그거에 대한 어떤 결과를 사회에 돌려줄 의미가 있고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뭔가를 자기가 맡은 부분을 기여해야만 되는데 그 당시에 딱 마침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네. 그 분야를 연구하다 보니까. 근데 좀 피곤하시기도 많이 하셨을 거고. 아 피곤하죠. 요즘에도 그런 질문, 그러니까 네. 광병이 그래서 막아진 건가요? 우리나라에는. 아 네. 네, 네. 간혹 아직도 지난번 제가 그 전원책 변호사님하고 이제 잠깐 토론할 기회가 있었는데 네, 네, 네. 전원책 변호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예. 네. 아니 그때 이 촛불 시민들이 광화문에 뭐 시청 꽉 덮었는데 봐라 지금 광우병 걸린 사람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랬어요. 아 질문 잘해주셨다고. 아, 네. 그때 시민들이 진짜 유모차까지 다 일어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처음으로 한국 정부가 미국과 맺은 협상을 다시 바꾸자고 처음으로 제안했습니다. 한국 역사상. 네. 그래가지고 지금은 30개월 미만만 아. 노무현 정부 때처럼 30개월 미만만 수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 수입 자체가 이렇게 네, 되고 네, 있군요. 네. 네. 좀 불안해가지고. 그렇죠. 에, 그래서 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지금 광우병이 나오면 그 당시 촛불 시민이 잘못 말한 게 되는 거예요. 네, 네. 오히려 지금 이렇게 한 명도 광우병 환자가 안 나온 게 예. 바로 촛불 시민들이 요구했던 것을 예. 관철시켜서 미국이 지금도 30개월 미만만 그. 수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사실 지금 조중동이나 이 뭐 그 당시 뭐 한나라당 자한당 분들은 지금 안전하게 먹고 있는 이거는 모두 그 당시 촛불 시민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분들한테.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 그런 거 대단한 네. 거 같죠? 그렇죠? 네, 네. 예전에 의병도 그렇고. 네, 네. 네? 네, 그걸 바닥에서부터 운동을 만들어 나가는 거. 그래서 일본의 반핵 운동하는 에너지 전환 운동한 사람들을 잘 알고 있는데 네. 늘 우리나라 오면 이제 두 가지를 하셔야 하는 저기 기억의 집 가서 이렇게 아, 가서 사죄하시고 이렇게 그 네. 그런 절차를 밟으시고 네. 항상 그 사과의 말씀을 하시는 거 하고 또 하나가 한국의 운동은 어떻게 이렇게 힘을 정권을 바꿀 정도의 힘을 가지고 그렇죠? 있는지 그 얘기를 항상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 점에 이제 깨어있는 시민, 자 노무현 대통령께서 네, 늘 강조한 깨어있는 시민 정신이 결국은 뭐 2008년도 정말 미국 그 거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바꿀 수 있었고 또 이번에 광화문에서 정권마저 결국 깨어있는 그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이 최소한 이제 시민들에게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래서 네. 그 언론에 가짜 뉴스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예, 너무 참... 그런 거를 굴하지 않고 네. 굴하지 않고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쨌든 그 탈원전 탈석탄 에너지 전환의 네. 방향을 네. 잡아주셨잖아요. 네, 네, 네. 여기에 좀 더 힘을 좀 보태주시는 그런 역할을 이번 총선에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정말 절망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미래통합당이죠. 네. 그때는 자유한국당, 네, 자한당, 네. 공약 1번이 네. 탈원전 정책 그렇죠. 폐지에다가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가 뭐 온통 다 비리인 것처럼 뭐 네. 국정감사를 도입하겠다고. 아니 지금 하루가 바쁘게 석탄 발전이든 원전이든 그 원전의 그 위험한 에너지 네. 그리고 네. 석탄 발전의 그 더러운 에너지를 하나라도 좀 줄이면서 재생에너지를 늘려서 바꿔놔야 되는 게 지금 우리의 세대의 역할인데 그렇죠. 네. 그걸 정쟁으로 삼아서 가짜뉴스를 끝도 없이 내고 재생산하죠. 그리고 이게 원전 쪽은 뭐 저도 그래서 원래 생물학을 공부를 화학이랑 예, 예, 공부를 했다가 경제학과 경영학을 공부한 이유가 이게 원자력이나 에너지 정책이 어느 한 분야가 아니거든요. 법도 있고 경영, 그렇죠. 경제 뭐 여러 네, 분야가 있습니다. 뭐. 근데
언론을 보면 항상 원자력 공학자 소스예요. 근데 그 내용이 그렇네요. 거의 다 가짜예요. 근데 또 네. 보면 정확하지 않은 네. 지금도 다 이렇게 보면 언론에 떠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가짜뉴스를 안 내리면은 벌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아, 벌금 꽤 크군요. 네네, 어마어마, 거의 그 언론사가 망할 정도의 벌금. 아, 우리도 좀 그랬으면 해요. 좋겠네요. 네, 근데 독일은 이제 그런 이유가 히틀러 경험이 있잖아요. 아, 그 역사적 경험이. 그래서 정확한 넣어서. 정보를, 그러니까 네. 비판 없이 바라보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 그래서 교육도 네. 보면 비판 정신을 키우는 걸 굉장히 중요한 생각을 하고 누가 어떤 주장을 하면, 그러니까 저도 항상 검증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틀린 얘기를 하면 고쳐야 되고, 고치고 뭐 그게 인정하고. 이제 깨어 있는 시민들의 그렇죠. 역할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어쨌든 언론사가, 특히 책임 있는 언론사가 어쩜 그렇게 거짓말을 제가 에너지 전환 포럼 일을 하면서 거기 바로잡기 보도자료라는 걸 여러 차례 냈거든요. 아, 그중에 예. 대표적인 게 슈피겔지가 네. 독일 정부를 비판한 게 있어요. 네. 우리가 에너지 전환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너무 지금 늦다. 더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쓴 거를 뭐 이거 이름 얘기하면 안 되죠. 아니 뭐 있는 그대로면 해도 되나요? 됩니다. 네. 네. 조선일보에서 그거를 그렇죠. 잘못 맥락을 잘못 알고 네. 일부 독일이 에너지 전환 정책이 실패했다 그런 거예요. 아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저희가 바로잡기를 다 해줬거든요. 그리고 다 보내드렸어요. 근데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 거는 정말 의도성을 가진 거라고밖에 볼 수 없는. 아 의도성을 가지고 있다죠. 확실합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심지어 한국경제죠. 네. 모 특파원께서는. 예를 들면 유럽연합에서 사실 그 논쟁이 있어요. 원전을 네.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친환경 에너지로 할 거냐 말 거냐. 왜냐하면 프랑스가 크잖아요, 나라가. 근데 프랑스의 원전이 75%인데 이제 50%로 줄이겠다고 하더라도 많잖아요. 그래서 프랑스가 목소리를 내면서 아 우리도 이거 원전도 인정해줘라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에 특파원 얘기가 프랑스하고 독일이 둘 다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아, 독일은 네. 완전 반대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유럽 내에서도 프랑스 독일이 서로 막 싸우는데도 제목에다가 프랑스 독일이 원전을 친환경 이런, 근데 이런 가짜 뉴스가 너무나 흔하게 나와 있고 실제로도 근데 결과적으로는 네.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를 인정을 못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는 또 보도가 안 돼요. 아. 이런 그러면, 거를 저는 깨어있는 시민들께서 어쨌든 네.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고 지금 정부에 힘을 좀 주셔야만 네. 저는 이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그 부분도 뭐 제가 조금 이따 한번 자세히 전문가한테 여쭤볼 예정이긴 합니다만 네네네. 네. 이, 역시 오랫동안 탈원전 운동하시면서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기회에 여기 다 문재인 촛불정부의 성공을 원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또 인연이 있다고 이제 들었기 때문에 한번 문 대통령과 간나오토 총리라고 아세요? 어, 예, 예, 예. 간나오토 총리가 일본에 아, 일본의 네. 예,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경험한 네. 분이잖아요. 네. 그 민주당 쪽이었고 그분이 이제 그, 그 사고를 경험하기 전에는 친원전이었어요. 본인 물리학자기도 하고 그래서 과학적으로 네네 과학적으로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하셨는데 근데 사고를 경험을 하고 나서 반원전으로 돌아섰죠. 일본의 고이즈미도 사실은 네. 그 아베 정부랑 같은 쪽 당인데 네. 그분도 반원전으로 그렇죠. 돌아섰잖아요. 근데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큰 거였죠. 전 세계 원자력계에 굉장히 큰 뭐 충격이죠. 굉장히 충격을 줬죠. 네, 네. 근데 그 간나오토 총리를 저희가 초청을 했거든요. 한국에 초청을 네, 했군요. 그때 네. 이제 그 당시 문재인 그 당시는 대표도 아니셨고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어떻게 앞으로 대통령이 되실지 아무튼 그 원전 쪽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하셔서 저희가 어쨌든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제안을 드렸어요. 그래서 간나오토 총리와 문재인 당시 의원이셨나? 하여튼 네. 두 분의 간담회를 주선을 해드렸죠. 네. 네네. 그래서 그때 한 신문사에서 크게 그때 심상정 대표도 같이 해서 좌담회도 하고 그리고 민주당 당사에서도 딱 같이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런 걸 저희가 해드렸고 양쪽 분들이 당시에 네. 논란이 됐던 노후원전 고리원전 1호기 네. 그 폐쇄권에 대해서 의논도 얘기도 같이 나누시고 그렇게 했는데 간나토 총리가 늘 강연할 때 강조하신 게 뭐냐면 본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진두지휘하면서 어떤 데까지 갔냐면
동경도, 도쿄도라 그러죠. 동경을 다 포함한 3천만 명을 대피시키는 직전까지 갔었다 그래요. 아. 그래서 한 시간 정도 강연을 하실 때 네. 이렇게 딱 한 장을 띄워놓고 하시거든요. 그거는 네.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300km 이렇게 딱 반경 그어서 네. 네. 3천만 명 대피시키는. 아, 그거를 자기가 그 직전까지 갔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실수가 그런 일까지 벌어질 그렇죠? 수 있을 만큼의 네. 기술은 그거는 미래의 기술이 아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그것은 되도록이면 빨리 네. 닫는 게 맞다. 그렇게 얘기하셨고 그때 문재인 당, 현재 대통령님께서도 원전을 어쨌든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그리고 노후 원전은 더 위험하기 때문에 빨리 닫는 게 맞다. 네. 그래서 지금 월성 원전 1호기도 폐쇄. 맞아. 또 된 네. 거죠. 네. 네. 그럼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는 역시 우리 이 후보님이 결국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어떤 그 물꼬를 그때부터 이미 이렇게 만들어서 이미 알고 계시던데요.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이미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네. 자리만 만들어드린 거 말고는 특별한 예. 이미 문제의식을 다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만나셔가지고 네. 너무나 잘 통하시는 거예요 두 분이서. 네. 그래서 그 문 이 이름 키워드 넣어보시면 관련 기사들 그때 많이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키워드 한두 개 또 네. 직접 알려주시면 문재인 그리고 갓나오토 이렇게 딱 쳐보시면 관련 네. 기사들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네. 양이원영 후보님 저는 얼굴 또. 없습니다. 저는 그냥 실무자로서 네, 이렇게 주선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네, 때문에 저희 더불어시민당은 네. 실제 현장에서 정책을 만들어내고 입안하고 방향을 만들어내는 이런 시민의 얼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분들을 저희가 이번에 모신 겁니다. 그래서 뭐 오늘 모신 이원영 후보님은 양이원영? 양이원. 죄송합니다. 이름이 아닙니다. 길어서. 제 친구 중에 뭐 아실 거예요. 수원대 이원영 교수가 있다 보니까 늘 같이 얘기하다가 좀 입이 붙었는데 네, 양이원영 우리 후보님께서 네. 이렇게 저희 현장의 에너지 탈핵 지점을 아주 꽉 잡고 계시고 그런 점에서 또 하나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끔가다 뭐 오늘 댓글에도 잠깐 지나간 것 같습니다만 이 또 수소에너지가 저희가 네. 또 하나의 지향점이잖아요. 네. 그래서 예. 지금의 핵 에너지의 어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면서 대체 에너지 여러 가지 고민하는 중에 또 하나의 또 그 형태로서 수소에너지 혹은 수소 뭐 경제도 좋습니다만 이쪽의 정책이 어떻게 서로 함께 갈 수 있는지 혹은 뭐 잘못된 건지 서로 뭐 모순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키워드로 뭐. 양이원영 수소경제 치시면 제가 신랄하게 비판한 기사들을 많이 보실 텐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수소 자체를 반대하는 거라기보다 수소는 그러니까 수소경제를 너무 앞세우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미리 탄탄한 어떤 실질적인 준비 없이 어떤 그냥 이름이 좀 많이 너무 앞뒤가 바뀌어 버리면 온실가스 더 나옵니다. 아, 예. 네, 그러니까 수소는 그레이 수소, 회색 수소가 있고 그다음에 네네. 그린 수소가 있어요. 네네네. 실제 수소는 그린 네. 수소예요. 그린 정부가 수소. 근데 지금 우리나라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그레이 수소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 경제가 잘못된 게 아니라 네. 그레이 수소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부분이 보완이 필요한 거군요. 네, 저희가. 그래서 그린 수소가 되려면 첫 번째 재생에너지가 늘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재생에너지가 지금은 재생에너지가 최대한 빨리 늘어나서 이미 전력망에 있는 원전과 석탄을 빨리 밀어내는 게 그게 첫 번째이고 네. 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재생에너지가 너무 많아질 때가 있거든요. 이게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100% 넘어갈 때가 있어요. 있고, 네. 근데 그 잉여를 수소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 우리가 2030년에 재생에너지 20% 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때 되면은 아마 그게 필요할 거예요. 벌써 제주도가 그래요. 제주도가 전체가 한 17% 비중이 1년 내내로 봤을 때 그러고 어느 순간에는 한 60%까지도 올라가요. 그리고 100% 넘을 때도 있어요. 네. 가끔. 네. 그러면 남는 전기를 네. 이제 수소로 바꾸는 네. 그걸 그런 요약하면 역할을. 네. 어쨌든 이 수소 경제나 수소 시스템은 우리의 어떤 재생에너지 함께 가야 되는 그렇죠. 부분인데 네. 이런 현재 그런 준비나 어떤 단계가 미리 차분히 준비되기보다는 조금 소위 그레이 형태가
글의 소설을 지금 네. 현재 하고 있거든요. 아, 근데 그러면 그건 뭐냐면 가스를 가지고 네, 가스로 네. 수소로 바꾸면 온실가스가 네. 나와요. 결국 뭐 그 에너지로 네. 네. 그러니까 그 가스로 수소로 만들지 말고 재생에너지로 수소로 해야 되는데 한탄이 해서 글로 네, 가자. 그럼요. 그럼 뭐 잘 됐네요. 이번에 등원하셔가지고 그런 지점을 정확하게 틀을 잡아가고 그 저희 쪽에 어떤 수소 경제하는 분들과 서로 힘을 합쳐서 그분들하고 저희가 얘기하면은 네. 다 네. 동의하세요. 아, 그렇군요. 다 동의하시고 이제 걱정하시는 거는 너무 네. 갑자기 펑 튀기면 이게 새는 세금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소 멀리 봤을 때 수소가 네. 필요한 건 당연한 네. 거고 하지만 이걸 제가 뭐라 그러냐면 수소는 돈가방이라 그래요. 아. 수소는 돈가방 캐리어. 그리고 아, 네. 그럼 돈은 현금은 뭐냐? 하는 거? 네, 네. 현금은 바로 재생에너지다. 그러니까 수소는 중간 단계예요. 아, 네. 그래서 잘 담을 수 있는. 그렇죠. 그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게 돼야지 그거를 수소로 전환시켜서 그다음에 이걸로 이것저것 다 할 수 네. 있거든요. 네, 네, 무슨 말인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간단히 뭐 제 정리할 건 없습니다만 이 네, 수소가 네. 정말 우리에게 그린 에너지로 되려면 이런 재생에너지와 맞닿아서 이것의 잉여가 수소로 전환되는 형태로 가야 바람직한 거라는 말씀이시고 지금처럼 뭐 게스나 혹은 뭐 다른 화석 에너지건 뭐 이런 걸 그렇게 해서 가면 네, 가면 네. 결국은 모양만 좀 바꾼 거지 네. 정말 미래 세대를 위한 제대로 된 이 방향성이 아니다라는 지점이고 이제 그런 점에서 향후 이제 등원하시면 제대로 미래 세대를 위한 수소 경제를 꼽힐 수도 있는 제가 네. 그 여기 계신 분들 많이 보시니까 네. 당부를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풍력 발전을 많이 해야 돼요. 아. 네, 그러니까 태양광은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정말 수위에 네. 그러니까 뭐 10위 안에권에 네. 유수의 그 유명한 네. 업체도 있고. 네. 네. 근데 풍력이 아직 굉장히 약하고요. 아. 근데 풍력은 24시간 전기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석탄과 원전을 대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때요? 그럼 바람 네. 많이 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웬만한 데는 그러니까 아, 산 위가 좋고 해변가가 좋고 바다가 좋아요. 근데 우리는 삼면이 바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국방부 레이더 기지 때문에 안 되고 뭐. 아, 근데 그런 문제가 있군요. 사실 어민들 반대해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장 가서 다 들어보면 어민들이 무조건 반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고기 많이 잡는 데가 있고 안 잡는 데가 있거든요. 구분해서 하면 되고 오히려 국방부 레이더 기지 이런 게 오히려 협조를 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네, 네. 여기 어떻게 보면 현 정부의 평화 남북에 대한 이 노력과 또 맞닿아서 사실 예. 네, 현 정부에 들어와서도 많은 해안의 군사기지들이 좀 없어졌거든요. 네, 그런 네, 것과 네. 맞닿아서 좀 거기를 어떻게 활용하냐 할 때 또 하나의 그런 대체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게 연결되겠네요. 그게 이제 사람이 보기 나름인데 어떤 분은 네. 바람기부 돌아가면 아 어지러워서 너무 보기 싫다 이런 분은 계신데 아니 그것만 바라보고 계시나 왜 근데 저는 저 한 바퀴 돌아갈 때마다 아 석탄 줄어드는구나 원전 줄어드는구나 저는 너무 이쁘거든요. 네. 근데 사람마다 그거는 주관적이라 독일도 그렇죠. 네. 어떤 단체가 있냐면 자유로운 지평선이란 단체가 있어요. 그럼 제가 한번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 보시던 분이 풍력이 너무 소음이 크다는 게 있다고 어떤 거냐라는 질문이 오셔서 한번 대신 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좀 옛날 터빈들은 시끄러웠어요. 아 옛날 네, 터빈들은 그게... 좀 시끄러웠고 요즘에는 그런 소음이 되게 저감되는 터빈 좋은 터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거리가 한 2, 300m만 떨어져도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가까이 있으면 소리가 들리는데 네. 근데 보통 우리는 1km 이상 떨어뜨리게 해놓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자들은 1km 이내에 있는 네. 그 땅을 다 이제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풍력 발전기가 많은 덴마크는 네. 우리보다 오히려 규제가 더 느슨한 게 높이의 4배만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한 600m만 떨어져도 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주파 소음이나 아니면 네. 가청 그러니까 네. 들을 수 있는 소음들 네.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법의 기준에 맞춰서 하는 네.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면 소음 걱정 네. 크게 안 하셔도 괜찮지 네. 않을까. 네. 전문가의 의견이 역시 이렇게 확실하게 나오니까 정리가 됩니다. 제가 이제 사직은 했지만 에너지 전환 포럼에서 그 현장 자주 네. 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 풍력 발전기 네. 바로 밑에서 소리 듣기도 하고요. 하고. 측정도 해보고 네. 그런 걸 다 하니까 네. 그럴 때 프로그램 있으면 참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네. 바로 이런 게 저희 그 더불어 시민당 후보들의 강점입니다. 많은 분들 또 일부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짜뉴스가 너무 많아요. 또 확실히 또 이미 또 이렇게 뭐 기술이나 모든 게 변해서 이제는 더 이상 그 논의할 거 없는 것도 계속 들춰서 내는 사람들도 있고
어느 분야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저희 더불어시민당의 후보님들은 최소한 자기가 쭉 평생 현장에서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물으면 다 말씀해 줍니다. 또 지금 한 분이 예. 전자파는 안 나오나요? 라는 질문인데 한번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네요. 전자파요? 네. 전자파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네, 전자파 다 규모가 네. 그러니까 원전처럼 큰 규모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기가 아무리 커도 육상에서는 5메가와 4메가와트 이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에서는 전자파는 예. 네. 딱 붙어 있지 않은 이상 그렇죠. 네, 보통은 뭐 일반 생활 전자파보다 네, 훨씬 네, 적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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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그렇죠. 것 같고.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는 특히 직류 전기이기 때문에 태양광은 아, 네, 네, 직류 네. 전기는 전자파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버터에서만 나오는데 인버터도 뭐 생활 요즘이야 뭐 보통 우리 집에 다 전선들이 집을 다 둘러싸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보다도 훨씬 적죠. 적고. 네. 아, 그렇군요. 네. 역시 현장 전문가 이런 분들이 국회에 가서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게 제가 국회 네. 가면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네. 이런 가짜뉴스가 왜 나오냐면은 충분한 정보가 적시적소에 잘 제공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아, 네. 근데 그런 정보가 제공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네. 현장을 기자들이 잘 못 가는 경우가 아, 많아요. 뭘 못 가요? 안 가지. 아니, 근데 그런 거를 그런 정부에서 좀 이렇게 많아요. 제공을 좀 해드려야 네. 되는데 봤더니 저쪽 당에서 그 모든 홍보 비용이나 그런 어떻게 보면 서비스인데 정부에서는 정책 그렇죠. 설명을 하려면 그런 서비스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걸 다 깎아버렸더라고요. 아, 그걸 깎았구나. 그러니까 그런 게 돼야지 그러니, 사실 그러니 네? 그런 이 예산도 깎았지. 또 그쪽 그 기자들은 현장도 안 가요. 그냥 못 쓰고, 가는 거죠. 뭐. 아니 안 가더라고요. 쓰고 싶은 거 그냥 막 쓰고 적당히 그런 거 너무 많이 보거든요. 다른 현장에 분야에서. 가신 분들은 네. 또 제대로 쓰시는 그쪽 기자분들이라 하더라도 현장에 가신 그렇죠. 분들을 제대로 쓰시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기회를 되도록이면 많이 드려야지. 네. 이게 기존 우리가 별로 이렇게 경험을 못 해봤던 새로운 네. 발전기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궁금한 것도 많을 거고 그냥 듣는 얘기 말고 직접 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걸 네. 정부에서 할 수 있게 국회에서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럼요. 네. 아, 이거 알겠습니다. 역시 이 전문가가 있으니까 좀 지원하고 저도 뭐 이렇게 궁금증이 많이 이제 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쨌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제 자가 격리 막 이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툰베리도 네. 이제 그 이산화탄소 뭐 이런 것 때문에 비행기 안 타고 막 이런 운동 하잖아요. 예. 실제 부모님들도 비행기 막 안 타고 지금도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또 비행기 이제 막 이제 취소되는 것 같은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뭔가 이제 경기가 제대로 틀을 잡아서 부양된다고 네네. 보면 네. 이 그린 뉴딜이라든지 네. 혹은 뭐 이 어떻게 보면 EU의 그런 부분이 아까 잠깐 언급은 해주셨습니다만 좀 소개가 덜 된 것 같아요. 거꾸로 또 좀 왜곡돼서 전달되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EU의 그런 그린 뉴딜이라든지 그린 딜 이런 것 좀 한번 간략하게 또 우리 이렇게 전문가가 오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의 또 이 식견도 한번 좀 높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네. EU뿐만 아니라 지금 뭐 미국 이번 대선에서도 주요한 네네. 관심사 중에 하나가 그린 뉴딜이고 그리고 유럽연합은 이미 작년에 천조 규모의 그린 딜 사업을 결정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뉴딜 사업이라는 건 사실은 나쁜 뉴딜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이명박 정부 때. 아, 그때 또 그린 막 얘기했었죠? 네, 4대강 네. 사업이 그 뉴딜 사업이에요, 사실은. 그 말도 안 되죠. 그때 그 4대강 그 돈을 재생에너지나 이런 쪽에 했으면 우리가 얼마나 앞서 나갔겠습니까? 좀 너무 안타깝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정부가 재정을 투자를 해서 뭔가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거거든요. 네. 뭐 새마을 옛날에 운동했던 것도 그렇고. 근데 그 뉴딜, 정부가 재정을 투자해서 뭔가 사업을 하는데 그거를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후위기를 극복을 하려면 온실가스, 이산화탄소가 그렇죠. 적게 나와야 되는 건데 이산화탄소는 다 대부분 우리나라 전체 봐도 87%가 에너지 사용에서 나와요. 아. 네, 자동차, 네. 아니면 뭐 난방, 뭐 아니면 전기 사용, 발전소, 네. 뭐 제철, 제강, 여기서 코크스 쓰는 거, 시멘트가 뭐 태우는 거 이런 네. 게 다 나오는 건데
그거를 되도록이면 재생에너지로 쓰게 만들거나 아니면 우리가 쓰는 에너지를 소비를 줄이는 걸로 하다, 네. 한다 하거나 그러면 건물을 제대로 지어야잖아요. 근데 건물을 다 수리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건물의 기준을 높이는 것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은 기존 건물이거든요. 그리고 단열이 잘 안 돼서 곰팡이 네. 슬고 춥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건물들을 정부가 재정을 투자해서 상당 부분 많이 수리하는 리모델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를 해서 삶의 질도 좋아지고 그럼 그걸로 일자리도 생기고 그렇네요. 네, 그런 뉴딜 사업과 그리고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거죠. 원전이나 석탄을 재생에너지로 바꾸는데 관련 시장을 만들고 규제를 합리화하고 더 많은 사람이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네. 재생에너지를 늘리게 만들고 그런 게 다 이제 그린 뉴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돈을 유럽은 자그마치, 네. 자그마치 1000조의 재정을 투여하기로 결정을 한 거고요. 네. 네. 우리나라도 이제 그걸 통해서 하게 되면 국민의 삶의 질도 높아지고 그 과정에서 일자리도 생기는 거거든요. 경험으로 봤을 때 독일 하나의 나라만 보면 원전이나 석탄발전소는 시설이 워낙 큰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초기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네. 근데 일자리는 별로 증가하진 않아요. 그래서 2000년 초반에 독일이 원전 30%일 때 총 일자리가 3만 명. 우리나라도 지금 한 30%인데 총 일자리 다 직간접 다 포함해도 네. 연구직까지 3만 7천 명. 이게 전부예요. 근데 지금 재생에너지가 한 30, 40% 독일이 되니까 37만 명, 40만 명 그런 거죠. 같은 비중을 봤을 때 10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네. 거기다가 에너지 효율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집을 다 고치고 하는 이런 거는 큰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그런 사업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일자리가 또 몇 배가 늘어나는데 2014년인가 데이터를 보니까 에너지 효율로 리모델링하는 사업만 한 60만 명 이상의 일자리 늘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저희 에너지 전환 포럼에서 서울대 홍종훈 교수님 팀과 같이 연구를 네. 해서 보니까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최대한 늘리는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최소한 50만 명 이상의 일자리는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부가 재정 투여를 하면서 기후 위기도 막고 경제 위기를 좀 완화시키면서 일자리도 더 만드는 그런 거를 지금 빨리 시행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그럼 어떻습니까? 이 보수 언론 중에서는 또 이번에 이 EU가 그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했다. 이렇게 딱 뭐 단정대로 못 박아 나오던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짜 뉴스가 그런 겁니다. 네. 저희가 바로잡기 보도자료를 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에너지난 프롬 거기 들어가시면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여기 역카메라를 보시고 정확하게 한번 언급해 주시죠. 네, 가짜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연합에서 전문가 기술작업반처럼 전문가 그룹을 따로 만들어서 1년 동안 지속가능한 금융을 지원하는 분류체계를 만들었어요. 그 분류체계 안에 이건 지속, 그러니까 금융지원을 하는 친환경 에너지냐 아니냐 이걸 구분하는 것 중에 중요한 원칙을 뭐라 그랬냐면 No significant harm이에요. 그러니까 심각한 해를 주지 않아야 된다. 근데 원전은 핵폐기물 나오죠. 그렇죠. 가동할 때도 또 방사성 물질이 나와요. 그리고 원전 사고 나면 이건 심각한 피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확률이 얼마일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안전사고라는 건 또 후쿠시마 원전 사고 1호기가 후쿠시마 원전 1호기가요. 그런 사고가 날 확률이 1억 년에 한 번이었습니다. 아, 1억 년에. 네. 네. 근데 사고가 났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사고라는 그런 no significant to harm인가? 그런 네. 그러니까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지 말아야 된다. 그 네. 원칙에 원전은 위배되는 거죠. 예. 네. 네. 그래서 심지어 네, 네. 결국은 그런 가짜 뉴스에 속지 말라는 메시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재생에너지가 오늘 네. 하나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약간 착각하시는, 그러니까 보수 언론지에서 착각하시는 게 원전하고 재생에너지, 뭐 아니면 뭐 석탄하고 재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컨벤셔널한 기존 에너지, 뭐 다 연료가 그렇죠. 있는 것들이죠. 네. 뭐 원전, 석탄, 가스 이런 네. 뭔가 쓰레기가 나오고 네. 온실가스가 나오는 이런 에너지하고. 풍력, 태양광, 지열, 조력, 네. 네. 뭐 바이오 이런 그러니까 네. 다시 리사이클링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연료가 필요 없는 이 집단들을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존의 재생 에너지원에서 뭔가 환경에 피해를 주는 에너지원에서 환경에 피해를 안 주는 에너지원으로 전체가 다 네. 바뀌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리고 뭐
그런 논의를 뭐 분야가 달라도 보면은 우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죠 할 때 이 세상의 모든 정책이나 뭐 그런 것들이 완벽한 건 없잖아요. 우리가 쭉 그 방향으로 나가면서 보완하고 막 이러는데 그냥 큰 방향이 가야만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걸 잡고 싶은 사람들, 반대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떤 작은 부분 하나를 막 끄집어내서 그게 뭐 문제가 있는데 뭐 왜 그거 안 된다라는 식의 어떤 논리를 펼친 걸 참 많이 봅니다. 네. 그래서 저도 뭐 사실 재생에너지 쪽에 관심이 많고 또 제 친구들이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뭐 완벽한 어떤 그 대안이라기보다는 그 방향과 우리들의 현재 노력이 담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짜 뉴스 혹은 부분을 확대해서 내보내는 이런 형태가 있어서 참 안타까운 일이 참 많고요. 그럼 제가 강연을 할 때 맨 마지막 네. 슬라이드가 있어요. 한번. 네, 케인즈의 얘기인데요. 네. 변화가 힘든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것보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이다. 아,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공감되는 말인데. 네. 그러니까 미리 여기 주셨으면 여기서 한번 띄울 수 있었는데. 아, 그러게요. 그러니까 기존의 틀, 뭐 네. 소위 말하는 기득권, 네. 여기서 벗어나는 게 네. 그게 쉽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개혁이라는 것은 네. 피해를 최소화시키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의 방향은 분명한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 길을 위해서 하지만 뭐 이렇게 혼자 갈 수는 없는 거니까 네.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깨어있는 그렇죠. 시민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네. 그런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네. 더불어 시민당에서 역할을 하시고 네. 지금 여당에서도 그 역할을 하시면 네. 저도 그 중에 한 명으로서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저희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시간이나 이런 노력들이 진짜 더불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아우르면서 보다 긍정적이고 살기 좋은 그런 사회를 만들어서 우리 미래 세대에 남기자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저는 이견이 없을 텐데 많은 분들이 당장의 어떤 기득권, 당장의 자기가 가진 껍데기를 유지하려고 정말 가짜뉴스를 너무 많이 하는 걸 보고요. 참 안타까운데 마지막으로 또 하나 여쭤보면서 보고 네. 싶네요. 네. 어떻게 보면 후보님한테 좀 이 아픈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네. 네. 사실 이 현 정부 시작하자마자 신고리 오류코기 공론화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그런데 어쨌든 그 공론화위원회에서 나름 제동이 좀 걸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네. 네, 그런 그 대통령께서 그 신고리 오류코기 그 백지화를 공약하셨던 걸 또 기억하고 네. 그래서 그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간단한 소회나 아니면 네. 앞으로 어떻게 우리 문 대통령님의 의지와 함께 풀어갈 수 있을런지 간단하게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쨌든 같이 탈핵 운동을 했던 사람들한테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가 신고리 오르코기 백지화 공약을 지키기만 해달라고 그냥 계속 요구만 해도 되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공론화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가 이제 탈핵의 가치, 독색의 가치만큼이나 민주주의의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더불어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혼자 갈 수는 없는 거라서 그러면 이 원전을 하겠다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지 할지 그것도 결국은 국민들이 결정을 같이 하는 거고 그 전기를 쓰는 것도 네. 그러면 같이 논의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근데 저는 이제 반성을 하는 건 그때 좀 더 이제 우리가 준비를 잘해서 공사가 중지된 명령이 네.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결정이. 근데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론화라는 절차 그 뭐 절차에 그렇죠. 대해서 여러 가지 네. 못마땅한 것도 있고 뭐 말이 뭐 많을 수 있죠. 있겠지만 네. 그런 절차에 대해서 승복을 하고 네. 그리고 그런 민주주의 가치를 받들면서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건 네. 그것이 지금의 길이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네. 에너지 전환 포럼에 만들어진 씨앗이 그때였어요. 아, 그때 공론화하면서 가짜뉴스가 많았거든요. 그때. 그래서 우리가 좀 바로잡는 네. 정보를 정확하게 공유하고 같이 공부하고 네. 그다음에 서로 토론하는 서로가 네. 다른 생각을 가졌다 하더라도 네. 토론하는 플랫폼을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게 에너지 전환 포럼입니다. 중요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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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세상은 정말 노력한 만큼 그 정도만 약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네. 또 끊임없이 변화가고 있고요, 그죠? 네. 세상은 세상이 변한다는 거, 네. 그 진리 외에는 다 변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네. 예, 오늘 이 저희 더불어시민당의 그 열 분의 좋은 그 후보자분들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역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가장 또 역할해 주실 우리 환경의 재생에너지 등 뭐 기후변화 다 포함되겠습니다만 대표적인 양이원영 후보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이 집권당과 소수당 혹은 소수 시민단체의 입장은 많이 다르죠. 특히 저는 제가 이번에 더불어시민당을 어쨌든 창당 과정을 거쳐 이 자리에 오면서 절실하게 느낀 게 아, 집권당은 진짜 다르구나. 다시 말해서 제가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물은 깊이 낮은 곳을 향해서 가지만 동시에 바다로 가기 위해서는 넓어져야 됩니다. 넓어지지 않는 바다는 바다에 달하지 못해요. 그렇게 넓게 넉넉하게 품으면서 다양한 입장과 다양한 정책을 품되 바다로 향하는 즉 우리 사회를 보다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들고자 하는 그 지향점을 향해서 간다면 반드시 언젠가는 푸른 바다에 이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는 나와 달라, 너는 나랑 달라, 너는 왜 뭐 이렇게 다르니 이러면서 쳐내고 뭐 그런 건 어떻게 보면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작은 당에서는 뭐 자연스러울지 모르지만 사회 변화에 따라서 그런 다양한 소리를 넓게 품으면서 푸른 바다를 향해서 가는 현 민주당 또 그런 민주당을 상징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한 의지가 이번에 더불어시민당과 또 거기서 이렇게 정말 엄격한 검증을 거쳐서 이 선출된 이 저희 비례 후보분들이 민주당과 함께 만들어내겠습니다. 저희 그 비례 후보분들 그리고 또한 민주당에서 선출돼서 저희와 함께하는 20분의 민주당 출신 비례 후보들 지금은 더 시민의 30명 그 비례 후보입니다. 이분들이 이 우리 사회를 보다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반드시 많은 분들이 국회에 갈 수 있도록 번호 몇 번이죠? 5번입니다. 그죠? 세 번째 칸이요, 근데. 네, 칸은 세 번째고. 세 번째 칸이에요. 그래서 네. 지역구는 1번, 더불어민주당. 비례정당은 5번입니다. 칸은 세 번째고. 1, 2번은 없습니다, 정당에. 그래서 꼭 혼동하지 마시고요. 이 4.15 때 우리가 1, 5, 그리고 이번에 한일전이라고까지 말이 나오는 것처럼 8.15. 8.15가 4.15에서 꼽힙니다. 1, 5로. 그리고 저희 당에 지금과 같이 좋은 후보분들 국회로 보내야 됩니다. 5번입니다. 네, 오늘 방송 이걸로 마쳐야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